프로축구 K리그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 유나이티드가 수원FC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유료 관중이 몰리면서 응원 열기로 가득했는데 아쉽게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듯 화창한 날씨 속에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의 홈 개막전. 경기장은 가족과 연인, 친구들끼리 찾아온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맨날 TV로만 보다가 실제로 오니까 제주가 이기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있다가 날씨도 풀리고 이제 이렇게 직접 나와서 경기를 보니까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목청껏 응원하는 함성으로 경기장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네, 확실히 응원을 해야지 좀 기분도 좋아지고 집에서 보는 거랑은 좀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와서 응원도 하고 경기도 보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관중이 몰린 제주 월드컵 경기장은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유료 관중만 8,362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관중 3,100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제주는 베테랑 구자철이 모처럼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고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제주가 새로 영입한 외국인 공격수 유리 조나탄이 전반 42분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후반 찾아온 페널티킥 기회도 살리지 못하는 등 골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올 시즌 4강에 진출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목표로 하는 제주는 다음 달 4일 대구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사고가 끊이질 않아 운전자들에겐 공포의 도로라 불리는 곳, 바로 무수사거리인데요. 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 도내 유관기관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트럭 한 대가 앞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자 차들이 종잇장처럼 구겨집니다. 도로 이곳저곳에는 차량 파편이 나뒹굴고 차들이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무수천 사거리 인근 내리막길. 이 평화로에서 무수천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내리막길에서는 지난 3년간 18건의 사고가 발생해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18건의 사고 중 14건이 이번 사고와 비슷한 추돌 사고였습니다. 잇따르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여한 현장 대책회의에서는 우선 제한속도 기준을 현재 시속 70km에서 60km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미끄럼 방지 시설과 과속을 할 경우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특수 도로 포장 구간을 늘리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긴급대동시설 설치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지에서는 설치하기가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또 고정 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 시 과속 단속 장비와 경찰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서부터 먼저 하고 장기 과제인 여러 가지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차 다시 재논의를 거쳐가면서 실효성 있게 이렇게 가려고. 계속되는 대형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도의회 강경훈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강 의원은 그제 새벽 1시 반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제주시 영평동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3-4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서홍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사건 이후로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아직 관련 제도 정비를 비롯한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 경남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30일, 당시 9살이던 홍서훈 군은 등굣길 학교 복도 천정에서 방아 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홍 군은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아 혼자선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24시간 다른 사람들 도움 없이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걷지도 뛰지도 엄마라고 말도 해줄 수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사건 당시 학교 행정실장은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교육계에선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문제가 논란이 되어왔지만 해당 사건 발생 4년째에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소홍이를 보면서도 학교에서는 지금까지도 서로 책임을 안 지려는 모습에 저희 가족은 진짜 너무 억울하고 비통스러워요. 지난 5년 동안 경남의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줄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선 전년보다 계속 늘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을 비롯한 학교 안전에 관한 제도를 짚어보는 자리가 경남에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교 안전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학생 안전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고 학교 현장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위임을 해준 상황이라서 학교 안전사고는 반드시 학교장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이른바 서홍이 사건으로 법정에선 피고인 가운데 책임져야 할 관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문성을 먼저 확보해야 되고 그 전문성이 사실 뒷받침되려면 예산이나 법제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예산도 없고 법률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별로 안전 전문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단위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소방 전문 담당이 없어요. 소방 담당 부서를 만든다든지 해서 소방 담당 전문 인력들을 배치를 하는. 토론회를 함께 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학교 안전 관련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전략 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오늘 마감하는데요. 경북 구미는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산학 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구 MBC 서성원 기자입니다. 내로를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단지 유치 전에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연구 개발과 테스트 배드, 인력 양성 등 특화단지 조성 사업 참여를 약속한 겁니다. 특화단지가 유치가 됐을 때는 많은 지원을 쪼개서 그 지방의 인재들이 그 지방 인재 자체를 저희가 이 지역에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반도체 관련 연구기관, 지역 대학들은 특화단지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힘을 보탭니다. 올해부터 반도체 시스템 전공을 만들어서 이미 정원을 배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 반도체 소부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정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는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역의 고등학교, 지역의 대학교와 함께 특화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학생 교육과 비전공 구직자 교육은 물론이고 신입사원 교육과 기업체 재직자 능력 향상 교육도 합니다. 연구기관이 가진 시설 장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돕습니다. 동참할 산학연을 더 늘려 한 해 2천 명, 10년간 2만 명을 교육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기관, 또 대학, 또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그런 업무 협약이 되겠고. 특화단지 공모 마감은 오는 27일.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신공항 가까운 곳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 반도체 연관 기업이 350여 개나 밀집해 있다는 점,
풍부한 공업 용수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환경, 반도체용 초순수 실증 플랜트 사업 추진 등의 장점을 내세울 생각입니다. 하지만 웬만한 곳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전에 모두 뛰어들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보다 더 치열한 유치 경쟁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도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복사 냉각으로 인해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2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햇살도 따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정도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 2도, 서부 지역 5도, 남부 지역 4도고요. 성판악은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3도까지 오르겠고 성판악은 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 낮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3일절인 모레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보다 낮 사이에 비가 가끔 오겠고요. 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되는 제주 지역 LPG 가격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휘발유와 경유에 이어 LPG까지 민간 감시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에 가격조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주택 난방과 차량 연료 등으로 쓰이는 LPG 유통 구조를 점검합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LPG 용기 판매소의 부탄 평균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3,145원으로 전국 1위, 프로판 평균 판매 가격은 2,654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별 보증 금액과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 보증 금액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에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과 청소, 교육 등 서비스업 12개를 추가합니다. 골목 상권 살리기 특별 보증은 저신용, 저소득 골목 상권 자영업자가 무담보로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교실이 다음 달부터 일제히 개강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노인교실 운영에 1억여 원을 지원해 건강 강좌와 체험학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교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가까운 노인교실에 신청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기준보다 많은 특수학급에 교사가 한시적으로 추가 배치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모두 32명의 기간제 교원을 정원 외로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유치원 3개, 초등학교 8개 등 특수학급 19개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